4층은 주인세대 행각으로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주인세대 행각문이 4층이 아닌 3.5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 안으로 들어왔고요. 보신 것처럼 3.5층에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현관 굉장히 넓습니다. 마블 타일로 화이트톤으로 해놓으셔서 현관도 굉장히 밝고요. 현관이 넓은 관계로 집을 잘 꾸며놓으면 들어설 때 굉장히 기분도 상쾌해질 것 같습니다. 센서등도 보시면 3인치 LED등으로 잘 해놓으셨어요. 벽 쪽은 이제 타일로 마감하셨고, 거실, 거실이 아니죠. 현관 천고에는 친환경 페인트로 마감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 큰 신발장, 이렇게 세 칸짜리 신발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일괄 전등, 소등 스위치 편리하게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실 전경이고요. 영상으로 보시듯 거실도 아주 넓습니다. 아파트 평수로 50평대 거실 사이즈 정도 될 것 같고요. 정남향이라서 전망도 탁 트여져 있고, 창호도 고가의 KCC 제품 사용하셨습니다. KCC 제품 사용하셨고, 전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망도 내 집 앞에 가리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정남향 쪽으로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좌측으로 안방, 그리고 우측으로 중간방이 정남향을 보고 있어서 3베이 방 2개, 거실은 정남향을 보고 있어서 일조권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친환경 페인트와 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페인트 사용하셔서 새집 증후군 전혀 없고요. 페인트 관리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여쭤보시는 분 들어 계신데, 제 집에도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로는 일반 벽지보다 관리하기 훨씬 편하고요. 때 묻으면 걸레로 한번 닦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런 좋은 제품 있는데 왜 다들 벽지로 마감하느냐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가격도 실크 벽지에 3배 정도 더 비싸고 공정이 까다로워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천장 보시면 LED 조명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모 반탄 등과 3인치, 6인치로 된 LED 등 굉장히 환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거실 한 켠으로 디지털 시계 있고, 비디오폰과 각종 제어장치 컨트롤러가 있고, 바로 밑에는 터치식으로 된 전열 스위치 되어 있습니다. 바닥 마루는 헤링본 스타일의 강화마루 넣으셨고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안방도 정남향이라서 일조량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안방에도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망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안방에서도 이렇게 막히는 건물이 없어서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오늘 매물은 지대가 뒷집들보다 조금 더 높게 있어서 전망도 좋습니다. 요즘 40평 넘는 아파트 보시면 드레스룸 잘 되어 있죠. 오늘 매물 드레스룸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이 정도 사이즈의 드레스룸 있는 집은 처음입니다. 이
이사할 때 낡은 옷장 버리기도 안 버리기도 애매할 때 많은데 이 집은 옷장 필요 없을 만큼 드레스룸의 장도 아주 넓어요. 좌측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 장도 갖춰져 있어서 가방이라든지 트로피 같은 것들 진열해 놓으면 되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화장대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대도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고 화장대 이렇게 좌측으로 보시면 콘센트 꽂을 수 있는 이렇게 플러그 꽂을 수 있는 콘센트도 되어져 있고 USB 이제 휴대폰 배터리 충전도 이제 할 수 있도록 USB 단자도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도 드레스룸이 이제 많이 넓어서 좁지 않겠나 했었는데 대란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무실까지 있고요. 여기도 현관과 마찬가지로 마블 타일로 하이트폰 마이블 타일로 잘 내려오셨고 마블 타일과 잘 어울리는 이렇게 금장으로 된 골드 메인 샤워기 그리고 일반 샤워기 잘 되어져 있습니다. 샤워부스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기하고 세면대까지는 이렇게 분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텔처럼 이렇게 분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면 이 집은 왠지 포근하고 따뜻하다고 생각되는 집이 있는 반면 차갑고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집들도 있죠. 오늘 매물은 포근해서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집입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서 거실 우측에 있는 중간방 보실게요. 중간방도 말씀드렸듯이 전남향을 보고 있어서 일조로 안가 전망 좋습니다. 이제 주방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주부들이 가장 먼저 본다는 주방 영상을 보셨고요. 이 집은 정말 하나하나 신경을 쓴 게 눈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싱크대 한샘 정품 사용하셨고요. 안쪽으로도 선반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쪽으로 선반도 잘 되어져 있고 주방 물건 정리 잘할 수 있게 그릇 정리대라든지 접시 정리대도 되어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고 조금 더 옆으로 가보시면 주부들의 로망이죠. 이 집은 주부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요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부러울 것 같습니다. 셰프 컬렉션 빌트인 냉장고 3대가 딱 하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쪽으로 싱크대 연결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개수대 그리고 수전 설치해 놓으셔서 주방 동선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보시면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인덕션 위로 후드 멋스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이쪽에 보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터치식으로 이렇게 누르면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이렇게 플러그 꽂을 수 있는 콘센트 마련되어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한 개가 더 올라옵니다. 두 개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에도 이렇게 휴대폰 충전시킬 수 있는 USB 단자도 마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역시 한샘 제품이고요. 이 집은 옵션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원룸 소개하면서 주방에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 3대가 들어가 있는 집은 오늘 저도 처음 봤습니다. 삼성 제품이고, 보시면 셰프 컬렉션 이렇게 제품인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방 뒤쪽으로 뒷베란다가 있습니다. 뒷베란다도 굉장히 넓어요. 보일러 실과 세탁실 겸용이고, 빨래 건조기도 설치되어 있고, 주방 안쪽에서 고기 이제 생선, 생선이죠. 생선 구우면 냄새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납니다. 온실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보도 싱크대를 이제 설치해 놓고, 가스레인지도, 이제 2구짜리 가스레인지도 설치되어 있어서 생선, 고등 같은 거 구울 때, 여기 보조주방에서 이제 구우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창을 내놓으셔서 냄새,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방 맞은편 작은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이고요. 안방 맞은편으로 이렇게 작은 방이 되어져 있고요. 작은 방도 개방감이 좋습니다. 작지 않고 크기도. 작은 방 뒤쪽으로 보시면 작은 방 뒤쪽에도 이렇게 베란다 넓게 잘 빠져있고, 수도도 내놓기 때문에 여기에도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고, 영상으로 보시되 이렇게 창호도 굉장히 넓습니다. 개방감이 아주 좋고요. 다시 거실로 나가서 거실 전경 영상으로, 이 집은 영상으로 좀 많이 비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굉장히 좋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라서 제가 이제 마음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라서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릴 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가족 욕실 보실게요. 가족 욕실은 블랙 앤 화이트로 깔끔하게 잘 해두셨습니다. 가족 욕실도 샤워부스 되어 있어서 샤워하는데 전혀 기장이 없고요. 가족 욕실도 샤워부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면대랑 변기 쪽은 근식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주인 세대 복층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복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보통 복층은 주인 세대 방이 두 개일 때 주로 하시는데, 이 건축주분 실내 인테리어 비용 전혀 아끼지 않고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거실 바로 이렇게 맞은편 이제 현관문이죠. 3인방 중문이 있고, 중문과 작은 방 사이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단도 우드로 잘 해놓으셨고, 계단 우측 벽면도 보시면 도배가 아닌 친환경 페인트 사용해 놓으셨어요. 여기도 창호를 이렇게 창문을 내놓으셔서 반사광도 굉장히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조금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굉장히 좋고, 계단도 제가 설명하면서 올라왔듯이 계단도 굉장히 경사가 완만해서 전혀 위험하지 않고요. 옥탑, 그리고 이제 복층이죠. 복층 문도 그냥 일반 문이 아닌 알루미늄 시스템 상호를 사용하셨어요. 예다지 제품입니다. 보시면 예다지 제품이고, 여기도 장만만합니다. 작은 방보다 조금 더 크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처제나 아기 있는 분들은 아기 놀이방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운동하실 분들 이제 운동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넓습니다. 신경을 하나하나 굉장히 잘 쓰시는 게 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상 한번 나가볼게요. 옥상에는 이렇게 잔디, 진짜 잔디입니다. 잔디로 이제 해놓으셨고, 돌계단처럼 이렇게 돌로 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고, 나가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데크를 이제 이용하셔서 바베큐 파티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